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장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218원 88전을 가리키면서 큰뭐 움직임 없이 아직까지 그렇게 불확실성이 큰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뭐 일단은 환율만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 만약에 글로벌적인 변동성이 컸다면 오늘 환율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겠죠.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그 하락 마감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만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말 동안에 다시 조금 늘어나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버렸는데 뭐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또 테마도 상당 부분 움직이는 양상들이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시장에 대한 환율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수급으로 얘기할 수 없는 시장, 유동성 플러스 기대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안에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수급적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돈이죠, 돈. 돈과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 방어적 성격이 우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제약바이오와 ICT, 자, 쌍방향이랄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관련주들의 상승에 따른 코스닥 개별주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뉴딜 정책 관련해가지고 정책 이슈가 5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전에 꾸준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도 패턴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많이 나타냈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NHN 같은 종목군도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오늘 89,900까지 올라가면서 앞에서 와, 이 85,000 돌파하겠나? 지금 돌파한 데 있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이제 오늘 89,900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작년 4월달에 찍었던 고점을 눈앞에 이제 두고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가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상승 탄력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 했죠. 재택근무로 이어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엑셈도 여기 우리가 유튜브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 그죠? 근데 데이트 3법 관련 수혜가 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자, 박수 칩니다. 박수. 자, 그만큼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거래량도 일부 나타났어요. 일부 이익 실현 물량도 지금 섞여 있다 봐야 되는, 요번에 요 물량은. 왜냐, 고가군에 터진 물량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곧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한번 쉬었다 갈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자, 가비아. 가비아 빅데이터 관련 또 신고가 같죠. KINX. 자, 이거 다 유튜브에 설명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또 신고가 같죠. 오늘 바이오링크. 마찬가지로 오늘 또 신고가 또 썼어요. 오늘 신고가 쓰면서 15,150원까지도 한번더 탄력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ICT 관련주, 이런 데이터 3법 관련해가지고 ICT 관련주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꾸준하게 현재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양상에 대한 종목군들, 그리고 조금 시가총이 작은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주도하는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자, 요한양행 오늘 신곡과 같습니다. 요한양행 우리 어제 추천지였습니다. 금요일날 추천지였죠. 요한양행 오늘 또다시 하루 동안에만 12% 움직였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요한양이 움직였어요. 당연히 오스코텍도 움직였겠죠. 같이 움직인다 했죠. 뽑아냈고. 마찬가지로 아프타바이오. 또다시 오늘도 반등 나오면서 장중에 6% 올랐었어요. 반등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자, 메드팩토. 10% 움직였죠. 알테오제. 16% 움직였어요. 장중에는 몇 퍼센트 움직였습니까? 25% 움직였어요.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느냐? 무슨 이유 때문이라 했죠. 무슨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된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결국 시장 자체는 지금 ICT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이 반등에 상당 부분 탄력이 움직인다 봐야 돼요. 5월달 시장은 어차피 불확실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도 좀 더 세밀한 과정 자체를 좁혀가면서 지금은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주가 오늘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갖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ICT 관련주들 안에서도 데이터 3법 관련된 수혜를 보는 기업들 빅데이터 관련주, 트래픽 관련주라든지 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한 흐름이 연출됐어요. 자, 일단 5월달 같은 경우 이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그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자, 두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별표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왜 중요하냐. 현재 얼마 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일반 분양을 할 때 이게 사실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서 미분양이 날 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분양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나 30대 사회 초창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할 만한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대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분양 조건 자체 성립되지 않죠. 저 돈 감당이 안 되죠. 사실 지방 말고 서울 경기 너무 비싸죠. 아니 분양가가 8억인데 그 8억이 A 이름이 아니잖아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남 쪽에 일반 분양하는 집들도 경쟁률이 얼마나 200대 1, 300대 1입니다. 한 세대당. 지금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200대 1, 300대 1이면 거기에 한 주택 한 채에 들어가는 돈이 1조 단위로 계산됩니다. 근데 그게 한 채가 아니잖아요. 한번 분양하면 300채, 400채, 최소 300채, 400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1000세대짜리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하는데 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전매가 된다. 전매가 되어 왔다. 근데 이제 그게 금지된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 이 뉴스를 흘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제가 다시 한번 더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2.16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옥새를 한번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가 급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디가 살아났느냐 하면 여기에 자금 자체가 개인들의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에 넘어온다 했죠. 개인들의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에 넘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때마침 3월달에 터지면서 그런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스마트머니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매수를 가장 많이 보였던 나이대가 얼마나 했어요? 40대라 하잖아요. 40대, 50대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가 그 세대주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점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10분의 1 정도라도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의 이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우리가 1년 안이면 양도소득세가 50%입니다. 50%예요. 1년에서 2년이면 40%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피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지금 속초, 강원도 속초 같은 데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얼마씩 붙냐면 1억에서 1억 5천을 붙어요. 난 나중에 한번 네이버나 다음 같은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 뻥한 거짓말 아닙니다. 1억에서 1억 5천씩 붙어 있어요. 그런 강원도 속초 이런 데도 1억에서 1억 5천이 프리미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과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근데 그런 부분 자체 전매가 금지된다는 얘기예요, 8월 때부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금이 분명히 저는 일부 다시 또 주식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투자처가 없어요, 마땅한 투자처가. 아, 가상화폐 할 거예요? 안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 주식시장은 일부가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개인들이 사는, 개인들이 매매하는 그 자금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제약바이오 1순위입니다. 제약바이오 1순위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유명하지만요. 우리 일반적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혜가 저는 나타날 거라 봐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한 주식시장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 대한 정책이 결국 금융 증시 시장 자체를 좀더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시장 얼마만큼 건전하게 만들어주냐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급등락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더 3월달만큼 그런 급락만 안 나타난다면, 저는 이 주식시장이 2020년도 연말에는 상당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도로 가든 뭐로 가든 가기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막이 움직이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한번 쫙 뺐잖아요. 1400포인트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번에 한번 더 빠지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는 거죠. 안 올라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저런 부동산 정책이 나타나기 전에 일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개인 수급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책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 꼭 3개 하십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인데, 일단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 투명전극 소재 국산화 성공 소식이 금요일에 나타났고, 오늘 한번더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투명전극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바로 국산화라는 게 중요하다. 국산화. 자, 일본에 대한 의존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자, 두 번째 두산 퓨얼셀인데, 자, 우리가 S퓨얼셀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얼셀이 뭐예요, 결국? 이제 연료전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연료전지. 자, 알짜배기 회사죠,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에. 계열사 매각 가능성이 오늘 두산 퓨얼셀이 상한가를 갖고, 다른 여태 두산주들도 올라왔는데, 요런 것들은 오늘 상한가는 의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왔어요.
계열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두산 솔루스는 오늘 7%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산에서 그래도 뭔가 시장에 대해서 맥힐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걸 따진다. 두산 퓨얼스에 꽤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강한 상한가를 갔는데 닿는 모습도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대신 이런 것들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죠. 왜냐 하루에 변동폭 30%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확인해 보면 YBM넷이 주말에 확진자 수가 늘면 학교 학생들의 등교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YBM넷이 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일단 Y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어 관련 영어 포함 뭐 외국어 관련 교육 서비스 업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외도 몇 번 나갔다 오고 해야지 뭐 연수도 좀 하고 해야지 이게 발음이 버터 발음이 쉽게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이 YBM 넷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YBM넷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를 상당히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대장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여타의 교육주들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YBM넷 같은 경우에는 입시 전문 사이트는 아니죠. 그럼 외국어 관련 교육 업체입니다. 입시 전문 사이트가 디지털 대성이랬죠. 디지털 대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움직임이에요.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지 않았어요. 메가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오늘 5%로 아직까지 갇혀있는 강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YBM넷은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 그거를 교육주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린다면 우리가 YBM넷이나 애니능률 그 정상 JLS 같은 경우 영어 관련 외국 관련 e-learning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체 아이스크림 에듀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e-learning 업체 그 디지털 대성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시 관련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온라인 교육인데 사실 지금 입시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크게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대신 영어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자 애니능률 같은 애니능률 같은 경우 16% 올랐습니다. 자 정상 JLS는 별로 안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영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일반적인 주가들보다는 다르게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업체라고 했죠. 전문 직업군을 대상으로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가지 종목이 1, 2, 3등급으로 될 수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강한 건 일단 YBM넷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고점이 지금 보면 여기 9,000원 이상 9,000원 많은 자리인데 9,000원 이상 9,500원 이상은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정주가 계산기로도 구분이 되는 자리입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고가 권역 자체에서 저가부터 이제 고가까지 넘어가면서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3,08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00원까지 강한 흐름이 한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육받았던 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것이 자 3,080원에서 1,900원이에요. 자 그럼 그에 따른 포인트가 6,100원 정도 6,07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6,070원을 기준으로 자 어때요? 여기서 행보를 보이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상한가가 왔어요. 자 내일 한번 꼭지 치면 팔아야겠죠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이 6,07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오버되는 부분이에요.
내일 또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꼭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꼭 이익실현 물량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주가 받는 계산기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YBM넷을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아까 다시 전 그림을 넘어와서 보시면,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진단키트 관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보면 의료용 소모품 관련 업체들 1분기 실적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지금 환자들이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도 상당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반등 자체는 우리가 제한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작정 그냥 신고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어렵고요. 일정 부분 다시 한번 넘어간다면 꼭 이익실현으로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특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것이 제약바이오하고 ICT하고 교육이었죠. 좀 더 자세하게 적으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그 ICT는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해야 되죠. 교육은 뭐였어요, 이제? 온라인 교육이었죠. 온라인 영어 교육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자,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별표색에 다시 한번 해놓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5월 달에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앞서가지고 우리가 유한양행이나 지금 보면 아프타바이오는 지난 시간 했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유한양행 오늘 신고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자, 유한양행 그만큼 강한 흐름이 지금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 고점 시그널이 떴는데 요건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제 갇혀져 있던 자리를 이제 넘어왔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하단에 있는 자리, 하단에 있는 자리는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자리가 46,000원 정도 밴드까지 나오는데요. 그 자리 위로 한 49,000원 정도 이 자리를 밴드 가격대로 형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이 라온 시큐어부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온 시큐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이 라온 시큐어라는 종목이 원래는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도 해커 대상을 차지했던 기업이 또 이 라온 시큐어였거든요. 근데 이 라온 시큐어가 아직까지 주가 크게 안 움직여요. 그 전에 휴네시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오늘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보다도 더 좋은 것이 원래는 라온 시큐어입니다. 원래 보안이라고 하는 라온 시큐어예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책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만큼 악성 매물이 있다는 거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 지금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충분한 주가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큐어. 자,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솔 시큐어가 회사가 사명이 변경되고 대주가 변경된 업체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일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CU 메디칼. 이 회사의 모회사가 CU 메디칼인데 그 CU 메디칼이 움직일 때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 CU 헬스케어라고 적혀있는데요. CU 헬스케어가 지분을 CU 메디칼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CU 메디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XQ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안에서도 보안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하면서 저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우리가 3일 전에 했던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고 또다시 한번 더 관심있게 봐요. 왜? 또다시 신고가까지 왔어요. 제 신고가 넘어가는 거라고 봐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49,500원짜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한번 기다려보자. 좀 더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최소 그래도 5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유지를 해줘야겠죠.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연어주사라든지 지금 또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콘주란이나 린주란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교육 관련주,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주, 그리고 ICT 관련주들 상당히 이슈가 됐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월달에 저희가 추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4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뭐 빨강색으로 표시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빨강색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오늘 한 개에는 또다시 3,000억 주가를 터치를 하면서 5개 중에 3개는 3,000억 주가를 돌파를 했고, 두 개는 1,000억 주가까지 움직였습니다.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검정색 종목 매일 드린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5월달에도 또 좀 더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 7주간 100% 수익을 냈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군은 지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목을 잘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잘 하신다면 훨씬 더 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혼자서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골든타임을 잡으셔야 됩니다. 5월달은 종목별 장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시면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서 혼자서 또 하시면 또 3일 동안 또 추가 혜택도 드린다니까 그런 혜택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셨고요.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